재앙불을 인공지능 군비 경쟁 반대한다. 미국 정부의 자문기구인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세계적인 금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이를 제출했다. 인간의 조작 없이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에 대해 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중국 위협론을 명분삼아 인공지능 무기 개발과 군비 경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보고서는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무기가 결정시간을 줄이고 인간이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75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는 인공지능에서 세계 선두가 되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인공지능 개발과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투자하라는 게 핵심이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보편화한 데 이어 각국 정부가 인간의 판단이나 조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공격하는 인공지능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킬러 로봇으로 불리는 자율형 살상 무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첨단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에도 위원장인 구글 전 최고 경영자 에릭 슈밋을 비롯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러클 등 미 국방부로부터 거액의 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수주해온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과 시민들은 인공지능 무기 개발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8년 킬러 로봇을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계가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만들어야 할 때다.